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 어느새 개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음악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래미 관전 포인트, 그래미 개최전 이야기거리를 모아봤습니다. 3년 연속으로 호스트를 맡은 트레버 노아와 함께 LA에 위치한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65번째 그래미 어워드. 재작년과 작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규모를 줄여 LA 컨벤션 센터와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다시 규모를 넓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크립토닷컴 아레나는 그동안 여러 번이나 시상식을 개최했던 스테이플스 센터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최신 시설과 보수공사를 통해 더 깔끔하게 단장한 만큼 이번 그래미에서는 오랜만에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는 5개 부문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최우수 얼터너티브 뮤직 퍼포먼스부터 최우수 아메리카나 퍼포먼스, 최우수 비디오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사운드 트랙, 최우수 스포큰 워드 포이트리 앨범, 비클래식 부문 올해의 송라이터까지 더 넓은 장르를 포괄하겠다는 그래미의 새로운 포부에 걸맞게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함께할 예정이죠. 또 올해는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을 한 가지 수정했습니다. 노미네이트 자격을 얻기 위해선 앨범에 포함된 신곡의 재생시간이 전체의 50%를 넘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비율을 75%로 늘려 리패키지 앨범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욘세가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올해 최다 노미네이션을 기록했는데요. 통산 88번의 후보 지명을 통해 비욘세는 남편 제이지와 함께 그래미에 가장 많이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욘세가 한 번에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건 2017년과 2021년, 그리고 올해가 세 번째라고 하죠. 이어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켄드릭 라마, 아델과 브랜디 칼라일이 7개 부문 노미네이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BTS는 올해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Yet to Come은 최우수 뮤직비디오에,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My Universe는 최우수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에, 또 My Universe가 포함된 콜드플레이의 앨범 Music of the Spears는 올해 앨범상 후보로 오르며, 크레딧에 포함된 BTS는 피처링 아티스트로, RM과 J-Hope, 슈가는 송라이터로 각각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따라서 현재까지 BTS는 통산 5회 노미네이션을 기록, 또 최우수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에는 3년 연속으로 노미네이트 되었고, 이 부문에서 아바의 Don't Shut Me Down, 카밀라 카베어와 에드 시런의 밤밤, 샘 스미스와 킴 페트라스의 언홀리 등과 경합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BTS가 대망의 첫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앨범상에는 배드버니의 Un Verano Sin-T가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을 강타한 배드버니의 메가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노미네이션을 통해 스페인어 앨범 최초의 앨범상 후보 지명이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이 등장했습니다. 라토, 버나보이, 게일, 킴 페트라스 등 그래미에 처음으로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우수 오디오북, 나레이션, 스토리텔링 레코드의 후보로 지명된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도 있는데요. 만약 비올라 데이비스가 수상에 성공한다면 미국 연예계 최고의 훈장인 이갓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매년 그래미를 수놓는 화려한 퍼포먼스, 올해는 어떤 아티스트가 영광의 무대에 서게 될까요? 역사적인 타이틀을 나는 배드버니부터 그래미 단골손님 브랜디 칼라일, 3년 만에 그래미의 후보로 돌아온 리조, 올해 첫 수상을 노리고 있는 인기 컨트리 싱어 루크 콤즈, 벌써부터 무대가 기다려지는 조합 샘 스미스와 킴 페트라스, 영원한 R&B 전설 메리 제이 블라이즈, 메가히트곡 배드 헤빗의 주인공 스티브 레이시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2021년 그래미와 마찰을 빚었던 위켄드는 올해도 그래미 보이콧을 선언하며 앨범 던 FM을 후보작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드레이크 역시 매번 안티 그래미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올해도 모습을 비추지 않을 전망이죠. 이어 작년 그래미에서 4관왕을 달성한 실크소닉은 성과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올해는 그래미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히트곡 슈퍼 프리키걸의 장르 선정 문제로 불만을 토로했던 니키미나즈 역시 올해 그래미에는 불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아델과 비욘세의 6년 만의 리매치, 예측 불가한 신인상의 주인공, 켄드릭 라마, 해리 스타일스, 배드버니까지 남성 아티스트들의 활약 여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제65회 그래미 어워드, 한국 시간으로 2월 6일 월요일, 그 화려한 막이 펼쳐질 예정입니다.